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동식 박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을 가장 많이 때려잡은 정말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북한에서 영웅이고 대한민국도 영웅 칭호를 줘야 되는데 아직 훈장 하나 없죠. 우리 김동식 박사님이 최근에 북한 S파일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김동식 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의 한 축을 흔들고 있는 간첩, 최재형 목사죠. 예, 가짜 목사. 목사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식 박사님은 이제 지하에서 또 숨어서 공교한 대남 공작을 했다면 최재형 같은 인간들은 대놓고 이제 간첩질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도 우리가 김동식 박사님이 재판장에서 증언을 서면서 그 이석기의 무리들을 다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석기의 무리들은 원래 지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이제 대한민국 제도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의 어떤 역사가 진행 방법이 지하에서 약간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에서 물론 하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뻔뻔하게 그냥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올라와서 대놓고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둔갑을 해가지고 간첩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민주화 운동 같이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같은 인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좌파에서는 마치 무슨 영웅처럼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 이거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식 박사님도 봤겠지만 평양 가가지고 맹경일이를 만났습니다. 이 맹경일이는 통전부의 그 부장급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통전부라는 것은 대놓고 간첩질을 하는, 대놓고 선동질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부서인데 아마 통전부가 이제 간첩 양성은 전문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뒤집어 풀려는 다양한 공작 행위를 하면서 뭐 성공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를 마구 줘가지고 그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가 아마 최재형의 어떤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어설퍼 보이지만 아주 정교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용부인을 접근해가지고 뭐 디얼백을 줘서 이걸 엮어가지고 대통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진짜 위험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재형이 머리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 뒤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통전부나 이런 대남 공작의 어떤 브레인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동식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통전부가 지금은 작년에 그 김정은이 통일 안 하겠다. 예. 그러면서 통전부를 뭐 기구를 갖다가 축소하고 뭐 예. 약간의 어떤 그 임무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명칭도 19구로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예. 통전부의 원래 임무는 통일전선부의 통일은 예. 남북통일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의 정책, 북한의 노선, 북한의 어떤 그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 연합할 통일을 해라. 연합의 통일. 세력의 통일을 얘기하는 게 통일전선부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래서 통전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이제 남한이나 해외에 있는 소위 그 반미, 그다음에 반한, 반남조선, 반정부 단체들을 연합해 가지고 이걸 세력화하고 얘네들을 동원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통전부의 임무입니다. 예. 제가 있던 이제 연락부, 뭐 문화교류국은 그 지하에다가 노동당 조직을 만드는 게 그게 임무라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범민연이라든지 한총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뭐 범민연 뭐 해외본부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 그다음에 좀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전국연합 뭐 이런 각 그 해외에 있는 교포 단체들을 장악하고 그 단체들을 통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도록 하는 게 통전부의 임무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전부에도 사실은 옛날부터 공작원이 있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어떤 공작을 하냐.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아주 그 대표적인 신뢰가 누구냐 하면 과거에 그 태권도를 창립을 했죠. 아, 최용희 선생. 최용희, 예. 최용희 씨를 공작한 게 통전부예요. 아.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그 외무장관 했던 최덕신. 최덕신. 아. 최덕신 공작한 것도 통전부가 했어요. 연락국 한 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말하자면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미국을 반대하는 윤희상. 사람. 윤희상.
그다음에 뭐 송두율 다 송두율에서 한 거죠. 아, 송두율이 대단한. 네,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좀 이름 있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통전부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냐하면 이 연락부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안 건드리냐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당에 가입시키면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해요. 이제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이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느슨하게 해놓고 평양에다 불러가지고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부장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뭐 파티도 해주고 아 뭐 등 떠들어주면서 당신 괜찮다 최고다 혹시, 잘하고 있다. 혹시 그 우리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뭐 이런 목사들이 가게 되면 통전부에 미녀들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싹 이제 엮어놓고 이제 그걸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 김동식 박사님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하지만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명령 방식이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그래서 뭐 아니다 기다리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그 해외에서나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노리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김일성도 교실을 했어요. 70년대에 남한에 지금 보면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투쟁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을 말하자면 가서 꿰라 말하자면 이제 손을 잡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교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종교인들에 대한 이 공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때 저 옛날에 한번 같이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캐나다에도 가고 이제 교포들을 만나면서 그 교포 사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친북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평양에 가면 뭐 사실은 자기들은 뭐 그냥 보통 일을 한다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어깨가 어쓰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북한은 그냥 놔둡니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충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재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아서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남 맹경일 같은 이제 그런 공작 순회들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서로 이제 작당질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공작 이 프레임을 쌀 수도 있고. 아, 그런 거는 그 가면 상의를 하죠. 다. 그렇죠. 아, 지금 내가 만약에 남한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가서 좀 더 연구를 해갖고 해봐라. 아니면 계속 쟤네들이 연구를 해서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좋을 거다.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대통령 영부인을 이제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이제 소위 더불어민주당하고 최재형하고 이제 다 커넥션을 가지고 이걸 터뜨린 다음에 좌파 진영 전체가 이제 영부인을 이제 뇌물죄로 이제 끌어넣기 위한 그런 이제 고도의 어떤 연합작전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기획할 때 지금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도 그렇고 또 이제 좌파 진영의 이 정치권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한통 속으로 연계된 느낌이 들고요. 이 뒤에는 통전부가 주인이고 통전부의 주인은 김정은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어떤 이 전략에 의해서 이 최재형 같은 이제 아주 한심한 이 가짜 목사가 영부인한테 들어가가지고 공작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 영부인이 공작에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이거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그 당한 사람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고 가해자를 마치 무슨 용인처럼 이렇게 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우리 김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정말 어이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만약에 북한과 어떤 조직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지는 네. 그거는 뭐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네. 뭐 옛날 같은 건 확인을 했겠지만 지금은 뭐 워낙 그 제가 간첩 사건들을 증인으로 가서 이렇게 증언을 하다 보면 간첩 사건 혐의자들도 그렇고 잡히면 무조건 다 묵비권을 행사해요. 이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당국에서도 수사하기도 힘들고 이 증거를 갖다가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연계됐다는 어떤 증거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에 가서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접촉했다면 접촉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들어와서 했고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최대한 갈등을 조성하고 이간을 조성하고 그다음 남남 갈등이라든지 이걸 조성해가지고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대남 공작의 하나의 한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이 최재형 목사 사건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우리가 진짜 경제 기적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정말 자부심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자부심 있는 나라가 간첩 하나, 이 지저분한 간첩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대통령 용부인이 걸려들고 이 검찰이란 조직이 무슨 무혐의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이 타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응? 그리고 국정원 이 수사국이 지금 수사도 못하고 조사만 하고 이제 뭐 수사할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최재형이는 국정원 수사국이 수사해가지고 최재형이가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임무를 받고 왔고 어떤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토로와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인사가 지금 진보 진영의 보호를 받고 또 진보 진영에서 영웅 취급을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내면의 이런 심정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최재형이라는 인간을 영웅화시켜서 이 간첩지를 대놓고 만드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 김동식 박사님을 모시고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무엇이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